책에 책이 있으시면 어디 좋은 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 다쳐서 보통 못 나오세요. 우째 이런 일이. 예, 그러면 사모님, 예, 제가 고를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실 분을 우리 목사님이 한번 찍으시겠어요? 아니면 사모님에게 권한을 드리겠어요? 예. 신양이 무슨 잘생겼죠. 제일 우리 신양 안 나오실 수가 없지. 잘생기셨대는데 우제 이런 일이. 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끌리고 끌리고. 부끄럽고 전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스마크 가만히 서 계세요. 자, 이쪽으로 붙어서 서 계셔 보세요. 어딜 들어가세요, 신목사님. 아, 멋있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저기 뭐야, 비쌉니다, 비싸. 자, 이쪽으로 가까이 와 보세요. 아니,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이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만 하셔 가지고 우아하셔 가지고 이게 영 이게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우리 도파민이 뭐죠? 우리 강의 들으셨던 분. 유연성. 유연성이 부족하셔요. 그죠? 이게 사진을 찍고 계시네. 보니까 스파크가 어떻게 와요? 짜릿하게. 근데 그냥 사진을 팍팍 찍고 계셔요. 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제가 무료로 이 앞에서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요쯤에서 할 텐데 유연성이 통과되시는 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큰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유연성 아셨죠? 뭔가 틀려도 됩니다. 막 이렇게 유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확실히 제가 주책이 되시게 만들겠습니다. 이 뉴스타트 주책은요, 일반 주책이 아닙니다. 주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아셨죠? 예, 뉴스타트 주책 확실하게. 예, 전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만 보면. 그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알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봐요. 예, 훨씬 낭창낭창하시죠? 예, 이제 이 박사님 내려오시는 대로 사인 부탁드려가지고 우리 유은미 씨 다 기억하셨죠? 어느 분, 어느 분이신지. 예, 책임지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명일동의 공목사님이 첫 테이블을 끊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그 여기 김태우 목사님 안 오셨네요. 어디 어디 뒤에 앉아 계셔요? 예, 이 시간서부터 스페셜송은 우리가 한다 생각하시고 노래를 못 불러도 좋습니다. 부부가 듀엣으로 멋있게 하실 분 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끼리 멋지게 이중창을 해주시던 아니면 우리 우렁찬 목소리에 우리 김태호 목사님 목소리도 영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예, 우리 공 목사님이 첫 테이프를 끊지만 여러분들 계속 시간마다 예, 좋은 노래로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에게 찌지직을 주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테이프로 우리 공 목사님 나오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참여로.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 것보단 율법을 없애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믿으리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곡 선정서부터 진심으로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 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테이프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부르셔서 그 다음 분들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이 뉴스타트는 쑥을 버리고 옵니다. 열심히 진심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지금 1부 강의가 시작될 텐데 이제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은 후에 또 2부 예배가 2부 강의가 있는데 그때도 용감하게 하실 분 자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곡 부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벌써 버리고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전에가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육적인 존재이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그렇고 진실로는 무선적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왜? 이 성경은 하나의 물질적 존재이지만은 진실은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 그것은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뜻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단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 치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짓 치유가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는 막 속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 생명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일어나는 참 치유가 아닌 인프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습관은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도 뜻도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믿으면 낫는 이러한 거짓 치유 시스템을 사단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도 거짓 치유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참된 치유 사역,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과 인프라. 이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병이 낫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그런 엉뚱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간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소변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부황을 떠서 어떻게 해요? 어혈을 나쁜 피를 뽑아내면은 병이 낫는다. 이러한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소변을 마시고는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소변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노폐물이고 원래 그 노폐물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노폐물은 우리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시 안으로 넣어주면 병이 낫는다는 이 논리는 이건 누가 들어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그것마저도 믿으면 자,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어쩌니까 우리가 줄기세포 그 믿음 때문에 10년 동안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뭐예요? 믿음으로 인슐린을 생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줄기세포가 재생되는 거죠. 이 믿음의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사단은 거기다가 거짓을 믿도록 하고 결과는 뭐예요? 치유. 치유는 치유인데 병은 낫는데 무엇은 안 됐습니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치유와 구원이 하나 이론론적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은 영혼불멸설을 도입해가지고 일단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몸의 치유와 마음의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뭐예요? 없다. 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히브리의 시스템은 몸의 치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마음의 치유가 함께 뭐요? 따라온다. 왜? 그것은 둘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명이 오면은 마음도 바꾸고 뭐요? 몸도 바꿔준다. 하는 이 이론론입니다. 이 이론론적 치유 시스템을 이 구원 시스템을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생명이 하시는 일이다. 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이 뉴 스타트라는 건강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뉴 스타트를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현대의학적인 약을 안 쓰고 자연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써서 병이 낫는 것이 뉴스타트다. 결국 뭐예요? 사고방식은 아직도 이원론이요, 이원론이요. 이원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물러 있도록 하는 사이비 뉴스타트에 우리는 지금 속아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회자님들은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인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뉴스타트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인본주의 뉴스타트가 되어버립니다. 왜? 병 남은 할렐루야니까.
예. 그러면 병 나서 고마우면은 교회 오라. 이러한 이원론적인, 예. 그러한 이원론적인 전도 개념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자유하느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오줌을 마셔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영이 와서 구슬해도 병이 뭐요? 낫듯이. 예. 유전자를 사단이 찌그러뜨려 놓고 사단이 그 찌그러뜨린 힘을 뭡니까? withdraw. 제거해 주면은 돌아갑니다. 예. 회복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사단을 쫓아내고 그 죄인을 구원하고 병이 낫는 시스템이 뉴스타트 시스템이다 이거죠. 예. 예.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스스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귀신 한 마리가 있었는데 스스로 나가버려요. 그럼 병 나요 안 나요? 나왔습니다. 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일곱 마리를 데리고 다시 들어오면은 그의 그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오줌을 마시면은 귀신이 나갑니다. 오줌이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만 치유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비조물이죠. 우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귀신은 양보합니다. 귀신이 나가버려요.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오대산에서 우린 그런 사람들 항상 봅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 유방암 걸려서 검사해보니까 연기다, 연기. 연기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의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제 4기 기수가 높아질수록 악성이죠. 근데 연기암이라는 것은 양성종양에서 막 악성으로 변질된 겁니다. 막. 변질된 것인데 그것의 그 연기암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유전자 중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은 이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유전자의 위치를 밝혀주는 겁니다. 세포 안에는 유전자 뭉치가 있죠. 그렇죠? 유전자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염색체가 몇 개 된다고요? 23개.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 무슨 기능을 하는 무슨 유전자는 23번 염색체 중에 어느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폐암에 걸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유전자 지도예요. 알츠하이머 병은 1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었을 때 알츠하입니다. 전립선은 이렇다. 당뇨병은 이렇다. 모든 병이 이 유전자의 변질로서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비만은 바로 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체중 조절 유전자입니다.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체중을
하나님이 조절해주는 그런 유전자인데 이 체중 조절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기능을 안 하면은 비만이 옵니다. 간질, 예. 뭐 여러분 모르는 병들 참 많죠, 그렇죠? 이 보시면 유방암, 예. 그다음에 동맥경화, 췌장암 다 이게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백혈병. 그런데 예. 여기 보면은 P53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17번 염색체 꼭대기에 예. 예. 저 P53 유전자는 세포를 휴식시키는 휴식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입니다. 참 재밌어요. 예. 그 세포들은 여러분 주기적으로 휴식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와서 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 파일이죠, 그렇죠? 이게 휴식 파일입니다. 여기에 와서 컷을 대놓고 클릭을 하면은 휴식 물질이 생산돼요. 그 휴식 물질을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말은 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이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P53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속 뭐하고 계세요? 클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클릭하느냐? 해가 질 때 클릭하세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 세포는 뭡니까? 휴식 상태로 들어가. 그 휴식하는 동안에 뭐 하게? 복구가 됩니다. 유전자 복구가 일어나. 예.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는 것이 생산되도록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복구 물질이 생산이 되면은 유전자는 희한하게 복구됩니다. 자, 유전자 복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의 구조죠. 그렇죠? 이게 염기라는 것들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딱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 근데 발암 물질이나 여러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거나 과식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소위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돼서 와서 여기를 칩니다. 치면은 이 결합이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 분리돼 버렸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찌그러졌죠. 그다음에 끄트머리가 뭐예요? 떨어져 나갔죠. 이래서 요 부속품을 갈아끼워서 다시 재결합을 시켜야만 유전자는 복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DNA 회복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 그런데 어떻게 복구하느냐 하면은 첫째 세 가지 유전자 손상 복구 물질이 생산됩니다. 복구 물질 영어로 말해서 복구를 repair라고 그러죠. repair 그다음에 효소 복구 효소 해서 repair enzyme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이 엔자임 이 물질입니다. 예, 소방관 아저씨 예, 이빨이 잘 발달돼 있죠, 그렇죠? 이 물질은 생산이 되면은 쫙 이렇게 유전자 총 그 길이를 조사합니다.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과연 구조가 잘 돼 있는가. 그래서 깨져 있으면 아 여기다 하고 지적을 하고서는 이 잘 발달된 이빨로 이것을 잘라 먹어버립니다. 예. 근데 저 그림에는 지금 사람으로 소방관 아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거는 아저씨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물질입니다. 효소예요, 효소. 예. 사실 이 효소가, 이 효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게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이거? 이게 단백질이란 물질인데 이거를 사람으로 그려놓으면 이건 무슨 논입니까? 범신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 인간 자체에서 다 뭐요? 알아서 한다는 얘기야. 지금 과학자들이 속아 있는 것이 그겁니다. 범신론에 속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물질 자체가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세포 한 개 안에 이런 그 DNA 쌍입니다. 사실 DNA를 보면은 이게 DNA거든. 네 가지 종류의 DNA거든요. 염기, 당분, 인산 해서 요 네 가지 ATGC 요 네 가지의 DNA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조립이 되면은 결국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조립의 이 결합 유전자 결합이 아주 뭐예요? 결합하기도 쉽고 떨어지기도 쉬운 어떤 결합이냐? 약한 결합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유전자와 같은 이러한 약한 결합 덕분에 유전자처럼 이런 큰 분자들은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분리와 재결합을 뭐예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쉽게 변한다. 이것은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유전자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 것이라 그랬는데 유전자의 구조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부속품이 갈아 끼워지도록 쉽도록 이렇게 약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가 뭐요? 쉽다.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여기 뉴스타트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최초의 희망 포인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하, 재수가 없어서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뭡니까? 변했구나. 네.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든다면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도 뭐요? 있구나 하는 여기서 이제 희망을 처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아! 이때까지는 유전자 차원에서 자기 병을 몰랐거든요. 그냥 암 덩어리가 재수 없이 생겼다. 이거를 파괴하면 된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파괴할 수가 뭐예요? 없다. 그러므로 절망이다. 할 때 여기 딱 왔을 때 보면 아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세포는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유전자는 알고 보니 글자구나. 근데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창조주가 있구나. 그런데 유전자는 창조주가 창조한 글자로 기록된 뭐예요? 프로그램이구나. 그래서 P53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저 P53 프로그램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세포를 휴식시킵니다. 왜? 휴식하는 동안에 복구 물질이 생산돼서 복구를 시키거든. 아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의를 따라서 현대의학으로 암을 낫게 하려고 하던 무거운 짐진자들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치유받으려고 하던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누구에게로라? 창조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뭐요? 생명을 주리라. 생명을 주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P53을 클릭하면은 세포는 쉽니다. 쉬면서 그 다음에 복구 물질 생산 유전자에 클릭 클릭 클릭하면은 복구 물질이 생산돼서 유전자는 깨끗이 회복되면은 암 세포는 정상 세포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이 인간의 기술, 인간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뭐요, 창조주의 품에 내가 안김으로 인하여 병이 낫는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환자들이 여기 올 때는요, 많은 환자들이 이상구 박사는 어떤 음식물을 처방해서 병을 낫게 할까, 무슨 아주 마술적인 과일즙이나 채소즙이나 혹은 미숫가루나 뭐 이런 무슨 뭐 자연에서 뭐 추출한 무슨 주사약이 있지 않겠느냐. 우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는 꼭 같은 음식을 환자가 먹습니다. 환자들이 이 강의실에서 창조주와 만남을, 그렇죠, 만남을 만나게 해줄 때, 이루어줄 때 위대한 창조주의 구원과 치유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자, 이래서, 이래서 이제 그 하면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쩌니게 그 췌장이 손상되어서 10년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줄기세포는 생산,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처럼 여기도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은 얘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치유 방법은 인간이 파괴하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T임파구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T임파구도 다 죽이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의사 중에 제일 보람 있는 의사가 치과의사인 것 같아요. 저는 치과의사 덕을 얼마나 보는지 몰라. 근데 이 치과도 궁극적으로 가면은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빨 줄기 세포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재창조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이빨을 보면 이게 다시 생길 리가 뭐요? 없는데 이 이빨 줄기 세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빨이 다시 재생될 만큼 믿음이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 참 놀라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론만 가지고는 믿음에 확신이 서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 뉴 스타트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지난 한 82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지 모릅니다. 의사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뭐 이제 암이 낫는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럼 뭐 나을 건 낫게 돼 있는데 낫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분이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 말기에 그래서 위를 다 떼내버렸습니다. 왜? 자꾸 피를 토하니까. 그래서 뭐 떼낸다고 해서 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 피를 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냥 떼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안식일 교인이 뉴스타트 테이프를 갖다 줬다고요. 그 테이프를 듣고 이 사람은 야 나도 살 길이 뭐요?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 그렇죠? 그게 생명의 요소거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티인파워 강해지고 이제 저것들이 그렇죠. 저 복구 물질들이 막 왕성하게 생산되니까 뉴스타트에서 암이 나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봉사자로 이제 몇 번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현미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사람이 확 변했습니다. 예. 완전히 변했어요. 변하니까 그 부인은 사실 그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암 걸리기 전에 이혼하려고 결심을 했어. 근데 이혼 수속하려고 그러는데 암 진단을 받았으니 이거는 병든 남편 병원에 있는데 이혼 수속을 어떻게 해? 그래서 연기. 이혼을 연기하고 있는데 뉴스타트 갔다 오더니 암도 좋아지면서 사람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 부인이 17장 장장 편지를, 편지가 우글쭈글 했어요. 왜? 눈물에 젖었어. 예. 17장이 다 우글쭈글한 거예요. 박사님 눈물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막 흐르는 눈물을 닦아도 나오고 해서 막 이대로 보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울면서 편지를 썼는지 알아달라고. 그런데 잉크가 막 번지고 막 이래가지고 가까스로 읽었는데 자기 남편이 변했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무신론자였는데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침례받고 지금 토론토 한인 안식일 교회 수석 장로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예. 이름은 박광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 부인은 폐결핵이 심하게 걸려 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 폐를 한쪽을 떼버렸습니다. 예, 너무 심해가지고 약으로는 안 된다 해서. 그러고 이제 폐결핵이 완치 판결을 받고 캐나다로 갔거든요. 그 이제 캐나다에는 그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아주 상당히 철저해요. 그래서 공중보건 이런 부분에 철저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폐결핵 환자였던 이민자들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매 6개월마다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매년 그렇게 지금도 이제 해오고 있는 거예요. 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폐 수술하고 십몇 년이 지났어.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변한 것, 자기도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뉴스타트에 봉사자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프라를 해주고, 그렇죠? 뉴스타트를 해주고 건강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토론토에 있는 암 환자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뉴스타트 하시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서, 내가 이렇게 나서 하면서 봉사활동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치기공을 합니다. 치기공. 지금 그분들이 이민 간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치기공을 캐나다에서 한 30년을 하면은 상당한 부자 됩니다. 미국은 치기공, 그쪽은 치기공, 이 공임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월세방에 삽니다. 네. 왜? 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났는데 자기들이 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을 암 환자들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돈 벌 시간이 없어. 맨날 뭐 현미빵, 뭐 통밀빵 만들어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갖다 주고 테이프 갖다 주고. 예.
그 다음에 막 뉴스타트 프로그램 가라고 막 설득하고 그거 하느라고 그걸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분은 이 부인이 의사한테 간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의사 탁 걸어놓고 꼭 이렇게 하더라고. 이건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 아니냐고. 이럴 수가 없대. 왜? 폐를 완전히 한쪽을 떼냈는데 요 끝에서부터 폐 같은 게 볼록하게 다시 재생하고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생산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 세포로 만들어. 엄마 배 속에서도 배 만들었는데 사람 몸 안에서 배 못 만들겠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게 우리가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믿으면 놀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라고 입만 창조주라 하니까 이게 놀라는 거거든. 그래서 한 3년 만에 배가 완전히 자라서 한쪽 가슴 다 채워버렸어요. 이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니까 하지요. 일반인들 모아놓고 하면 제가 뻥쟁이 돼버립니다. 이상구 이 얘기는 하면 손해봐요. 아시겠어요? 왜? 이상구 박사 좀 뻥이 좀 센데 이제 이래서 다른 얘기 거중 신뢰성을 잃을까 봐 제가 이 얘기 좀처럼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이제 박화순 씨라고. 네. 네. 여러분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 재창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창조주께서 또 새로운 폐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치유다 이 말입니다. 치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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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유전자도 손상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새 유전자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요, 이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자체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인식할까요? 네. 인식하고 미리 예비된 이빨이 있거든요. 뭐 이빨이 아니라 소위 그 잘라내는 그런 물.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학적인 예정론은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었을 것을 질 것을 아시고 죄 지었을 때 이런 암에 걸릴 줄도 아시고 암에 걸렸을 때 유전자 손상될 것도 아시고 유전자가 손상될 경우에 당신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뭐요? 다시 유전자를 재창조할 계획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입니다. 구원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이론은 유전자 차원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이 생산됩니다. 이 두 번째 물질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중에 바른, 예, 여기 가져가야 될 요거를 골라서 가지고 옵니다. 지능이 없거든요. 세포 속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저 물질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작동시키셔서 생명을 보내서 작동시켜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클릭 혹은 찌지직이라고 부릅니다. 뉴스타트에서는 작동시켜서 이 물질이 생산되면은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그거는 소발의 주장기로 맞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귀신 고칼로로스인데 뭐냐면은 인간의 세포 한 개 안에는 이러한 쌍, 이 두 염기의 쌍, 쌍이 몇 쌍일까? 30억 쌍이 있습니다. 30억 쌍. 30억 쌍 중에 정확하게 한 군데를 찾으려면 여러분 보고 30억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오류를 찾아라. 며칠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해도 며칠. 아마 한 모르겠습니다. 아마 열흘 정도 걸릴 거라고요. 열흘 가지고도 힘들까요? 그런데 보세요. 순식간에 정확하게 이 30억 쌍 중에 한 군데를 찾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안 계신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의 실체입니다. 저는 정말 신학교에서 적어도 우리 삼육대학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같이 신학과 뭐요 병행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창조주는 뭐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과학적인 뭐요 이 백업을 좀 해가면서 이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냥 신학적으로 전지전능하시다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목회를 하실 때 이런 것을 환자들에게 뭡니까? 제시를 하면은 여러분은 제사장이요 의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현재 삼육대학 교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임 교수라는 교수죠. 그런데 보건대학원의 보건학과를 이제 그래서 가르친 치유 원리라는 자연 치유 원리라는 학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학기 한 네 학기 했나요? 아마 이번 9월 달부터는 영어로 강의할 겁니다. 이제 우리 진 목사님이 그 과목을 수료하셨는데 그래서 그런데 참 안타깝기는 여러분 좀 신학과에 친한 교수님 계시면 아마 진심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 이게 신학에 그냥 신학적인 신학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과학적 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뭐라 부르냐 하면은 Theobiology라 그럽니다. 아시죠? 네, Theobiology.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심리학과 옛날에 이 세상이 사단의 이원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생리학, 그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 하느냐 하는 학문은 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은 또 뭐예요? 따로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생리학은 아무런 관계가 뭐예요? 없는 것처럼 인식이 오랫동안 되어오다가 아하 그게 아니라는 유전자가 발견되고 나니까 심리가 유전자를 통하여 몸을 변화시키거든. 와,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은 심리학이다라고 고집하면은 뭐예요? 이게 무식한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 뭐예요? 생리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는 심리학, Department of Psychology는 없어졌습니다. Department 뭐예요? Of Psychobiology입니다. 되게 유명한 심리학과는 대학의 심리학은 다 Psychobiology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려면 의사가 공부하는 이 바이올로지, 생리학, 생화학 다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이코바이올로지. 우리 딸이 교육 심리를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사이코바이올로지. 빨리 신학도 theobiology가 돼야 됩니다. 왜 신학은 theobiology로 마음을 안 여는지 모르겠어. 너무 거룩해서 그런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형이 상학적인 개념 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은 아직도. 그래서 신학은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학문을 지배하는 뭐예요?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이 마음에 물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도 신학에 의하여 결정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학이 지금 겁을 내는 것이 물리학이나 이런 바이올로지가 신학을 뭡니까? 신학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아직도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실 그렇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생물학자 중에 이제 동물학자죠. 동물학자인데 유전자에 아주 관심이 있는 학자인데 리처드 도킨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그거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가관입니다. 그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 책은 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를 생명으로 간주하고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된 그 유전자의 노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번식해 나가기 위하여 유전자 자기들이 번식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라는 것들을 뭡니까? 이용한다. 범신론의 극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빠져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명을 정의하지 못하죠. 만약 과학자가 여러분, 인류 과학자가 유전자는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입장 곤란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과학자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우주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Cosmic Consciousness, 우주의식, 이 우주의 의식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성을 줬다. 그러면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성을 빼고 뭐예요? Intelligence, consciousness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학자들이 맞이 못해서 뭐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뉴스타트 세미나는 theobiology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biology 생물학의 직접적인 창시자다.
왜? 그분은 생명체의 창조주시니까. 그렇죠. 뭐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이제 자 30억상 중에 한 군데를 찾아서 자, 이렇게 정교하게 끼워 맞춥니다. 다시. 자, 인간은 아직도 이걸 못해내고 있어.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기 위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과연 될까요? 여러분,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될까요? 그 사람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놔도 세포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또 죽고 새 세포로 대체가 되는데 안 되면은 또 재발합니다. 그러면 또 줄기세포 또 놓쳐야 돼. 아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치유는 구원과 병행이 되어야만 진정한 치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 끼워 맞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는 실하고 바늘로 표현했는데 와서 착착해서 완전히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이런 정교한 하나님이 이미 예상하시고 이 유전자를 다시 새 유전자로 재창조하시는 그야말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야. 새로운 유전자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신학생들이 이야 힘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청년들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해서 이걸 가르치면은 부모로 배웠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과학의 하나님이야. 지금 청년들의 마음에 이거를 심어주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기들 학교에서 배워서 아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어떻게 배운 겁니까? 네. 범신론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자동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안 돼. 30억 상 중에 뭐 어떻게 자동으로 한다고?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초인간적인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 네. 확실한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 복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 생명을 전하는데 그렇죠? 생명을 전하면은 마음과 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저는 요새 와서 막말로 좀 이거 못할 말이지만 사단한테 감사해요. 왜? 만약 이 의사와 제사장의 직분을 사단이 구분을 안 해놨더라면은 나는 의사가 못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아시겠어요? 왜? 저는 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막 이 맨투맨, 퍼슨투퍼슨 이러한 그것보다 좀 더 이렇게 책 보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목사가 됐다면 아마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 일선에서 막 피부로 막 마찰돼 가면서 근데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 건데 아 이게 사단이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의사란 의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었고 의학이라는 학문을 깊이 연구해 볼수록 하나님을 뭐요 더 확실히 알게 된 금연에서는 감사한다. 그래서 참 근데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것은 참 슬픈 일이야. 거꾸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의 사단이 이월로는 정말 걸작품입니다. 생명을 마스크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려.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밖에 안 했다? 흙으로 몸밖에 안 만들었다. 그 다음에 들어온 혼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혼이 영원하니까 인간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영원하니까. 인간의 본질이 혼이요. 이건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원론 이 생명을 거부해버리면 모든 것이 뒤틀려버려요. 모든 것이. 그래서 죄의 본질이 생명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 생명은 말씀 안에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품성이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이제? 예? 죄 본질이 뭐예요? 사단이 맨 처음 거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이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자 아니니까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 소망 435페이지 그래서 여기 그 파워포인트 그 한번 띄워볼래? 아, 잠깐만 보세요. 아, 오케이. 시대소망 435페이지 저는 엘렌 화이트를 정말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신학자로서는 아시겠어요? 자, Lucifer desired God's 뭐예요?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desire 했다. But 뭐예요? Not his character. 와,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력, 그 창조력 자체가 뭔데? 품성인데. 그런데 품성은 I don't like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Power, 그거는 나는 가져야 돼. 그런데 이 품성에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주고 무한한 용서를 하고 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니까 공의롭지 못해. 여러분 엘렌 화이트 사단이 주장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게 시대 소망 예? 762페이지 예? 예? 다 이루었다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응? 사단이 하나님에게 어큐즈한 게 뭡니까? 당신의 자비는 공의와 뭐요? 위배된다. 무조건 하고 다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게 공의가 뭐요?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루스벨이 하나님의 품성을 원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말이 그 루스벨트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하고 못된 놈하고 다 같이 사랑하고 더더구나 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다니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거는 아직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우리가 다 사단 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은 디자야 원하지만은 품성은 디자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주장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루스벨이요. 그것을 공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누가 주장하는 공의를 공의로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다. 그거는 나로서는 공의가 아니다. 그 죄인들을 용서하되 그 죄값은 내가 물어내는 것이 공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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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들아 만들었나?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44장이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노라. 예?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든 자를 경배하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수입니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책임지시는 공의. 이 책임지시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깨달으면 드디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미워한 것을 누가 에서를 미워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자, 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거부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미워해. 에서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에서 지 책임이지. 지가 나를 미워했잖아.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예. 네. 그렇죠. 저에게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 네. 내가 예수를 만들었어. 근데 지가 나를 버리고 등을 돌리고 간다고 해서, 어떻게 지가 나를 미워서 가는데 나는 몰라 하겠느냐. 그래서 그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에서를 향하여 나는 에서를 뭐요? 미워하였노라. 네.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3대 독자한테 드디어 차를 사줘 놓고 안전띠 꼭 해라, 과속하지 말라, 그래서 운전 조심해라 하는데 이 녀석이 그냥 나가서 그냥 안전띠도 안 하고 가서 꽈당 와서 다리가 하나 없어졌다 합시다. 네 안전띠 맸어? 속도 지켰어? 다 안 지켰지? 그럼 네가 잘못해서 다리 잘라졌구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뭐요?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의롭지, 하나님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답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의의를 우리 기준에서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의의는 우리의 의의와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빠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를 왜 차를 사줬던가? 내가 네 다리를 잘랐구나 하는 것이 아빠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다리를 잘랐다 할 때 아들이 감동 안 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이 무언 중에 오가는 영의 교통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것이 중요하다겠죠. 영어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무슨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지니라는 바울의 말씀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요것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뭐 CNN 방송에 안식일 교인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하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 믿음이 좋아서 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뭐요? 좀 부끄러운 면이 좀 있고 뭐가 좋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프라는 좀 나 그렇잖아요. 뭐 술 절대 안 먹죠. 뭐 그다음에 건강식 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수명이 길고 건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미국에 그 미스터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템플턴 이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굉장히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파운데이션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재단? 근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템플턴 파운데이션. 그래서 이 템플턴 파운데이션은 인간의 신앙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할 과학자가 있으면 연구비를 무료로 대주는 거예요. 막대한 연구비를.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돈을 영광 돌리도록 쓰겠다는 그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덕분에 사실 신앙과 과학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과학자들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거기 손을 안 댔어. 그리고 그런 연구 제목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을 타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개인이 돈 대준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전자가 나오고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이런 증거가 나와서 유명한 인류 일급 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온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어디에 대해서 특별히 되냐면은 뉴스위크 잡지에 완전히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뉴스위크. 무슨 November 17th, 11월 17일 2003년입니다. 2003년 11월 17일. 와, 대서 특별히 됐죠. God and Health. Is religion good medicine? Good medicine 이 말은 좋은 약인가? 좀 의역을 하면 건강에 좋은가? 이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건강에 좋은가? 왜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것을 그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것 이제 이 특집 기사입니다. 이 특집 기사를 열어보면은 그동안에 템플턴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대서 연구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은 저는 와, 이거 놀라운 결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가만 저게 아니네. 그게 여기 있구나. 자, 신앙생활과 건강. 닥터 퀘닉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1급 면역학자입니다. 우리 뭐 면역 체계를 연구하는 퀘닉. 여기 보면 1999년에 연구한 겁니다. 논문은 Does Religious Attendance Prolong Survival?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수명을 늘리느냐? 아닙니다. A six-year follow-up study 3,968명을 6년 동안 관찰했어요. 돈 많이 들었겠죠? 이거 보통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Journal of Gerontology 유명한 권위 있는 논문집이죠. 내용이 뭐냐? 건 4,000명이 적었죠. 64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저항력이 높고 사망률이 뭐예요? 46%나 낮았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할 때 기준은 뭡니까?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건 객관적인 기준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죠. 여러분,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한 반 이상은 나이롱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 나이롱을 포함해서도 뭐요? 46%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놀랄 만한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됐다, 목사 부인이 됐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진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이 맞아요. 이거는 순수한 객관적 통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나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7%, 8%라도 상당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닥터 오먼, 아주 유명한 Religion and Mortality, Mortality는 사망률입니다. Among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자,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5년 동안에 이 1931명 중에 45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54명을 분석해봤습니다.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나이롱이라도 띄엄띄엄 왔다 갔다만 해도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립만 취해도 이득을 보고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에이 웃기지 마. 에이, 하나님 있긴 뭐 있어. 절대로 안 가. 제일 많이 죽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뭐예요? 장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여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때. 그 다음에 고혈압, 순환기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봅시다. 닥터 하마. 하마. 굉장한 연구입니다. 2만 천 명, 2만 천 명을 9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이게 다 권위 있는 논문지에 정식 학회지입니다. 여러분 뭐 신문 기사 따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은 7년 더 장수한다고 발표합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나이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롱들은 한 1년 내지 2년 장수할 거고 진짜 백이들은 뭡니까? 아, 10년, 12년 장수하면은 2년 플러스 12년 하면 14년이 나오는데 그거를 평균 내니까 7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맞죠? 그렇죠? 네. 이제 김순희 씨 오래 살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폐재생하는 얘기하느라고 김순희 씨 얘기를 못했는데요. 저분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침샘이 완전히 막 침이 안 나오는 거야. 침이 입이 말라가지고 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 입이 조금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끝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가슴에 방사선을 받으니 이 부위가 다 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목에 갑상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을 못 하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딱 해보니까 갑상선 호르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그것을 우리가 진짜 체험을 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줄기세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인데 안 될 리가 뭐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양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다. 4배나 높아. 뭐를 끼워줬는데도 나이롱들을 끼워줬는데도 4배. 나이롱 빼고 하면은 몇 배가 높을까요? 제가 한 8배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 보세요. 자, 제가 제일 놀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제일 밑에 있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제일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저 같으면 이거를 제일 위에다 놓겠습니다. 대개 통계를 내보면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평균. 뭐 그거야 뭐 상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더 건강해요. 그 다음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해.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을 잘 타고 났을 때 더 건강해. 그게 뭐 누구든지 그렇게 아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최고로 중요해. 사실은 학력보다 더 중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전적입니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도 생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 금방 병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건강의 최고의 요소고 그 다음에 유전적, 그 다음에 활발한 사회활동, 그 다음에 고학력, 고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댕기느냐 안 댕기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는 그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 뭐요? 더 중요해. 박수. 야, 이거는 경악할 얘기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요, 저걸 보고 제 자신 부끄러웠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한 중간쯤 끼게 뒤집었는데 유전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요, 심지어는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요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여기 1997년. 병들고 5,286명을 와, 몇 년 동안? 28년 동안. 돈 많이 들었겠죠? 어? 병들고 선천적으로. 여러분, 이 돈 있으면 뉴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조사해 나가면 아마 폭발적인 통계가 나올 거예요.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25%는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요? 몸이 약할수록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도 뭐요? 25%나 사망률이 더 낮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과 건강, 예.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우리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뉴스타트 기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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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정말 기쁜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믿음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진리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믿어도 사단은 영혼을 구원하진 못하지만은 질병은 낫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원론에 빠져있는, 이 바벨론에 빠져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주님, 이제 주님의 이 생명의 기별, 자비의 기별로 그들에게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